해마다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나무들이 곳곳에서 쓰러져 뽑히고 있는데요. 최근 경기도에는 이런 나무들을 모아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를 만든 곳이 있습니다. 이 특별한 공간으로 경기 GTV가 안내합니다. 직접 가봤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숲속 한복판 놀이터를 발견하곤 신나 뛰어가는 아이들. 아슬아슬 넘어질 것 같은 외줄다리를 건너는 표정은 바짝 긴장한 듯 보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도달해선 뿌듯한지 카메라를 향해 앙증맞은 깜짝 포즈를 취합니다. 친구들과 옹기종기 둘러앉았습니다. 곤충 보물찾기를 하는 건데 나무 움막으로 줄사다리로 이리저리 맘껏 뛰며 자연이 준 장난감에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친구들의 응원을 받으며 오르락내리락 숲속 나무 시소도 타고 그네는 언제나 놀이터 인기 만점 필수 코스입니다. 나무에 매달려 있는 밧줄을 꼭 잡고 그 재미에 푹 빠졌는지 어느새 얼굴에 한박 웃음이 활짝입니다. 근데 그네가 되게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다. 오고 싶어요. 이곳 연인산 숲 놀이터는 지난 13일 개장했는데 놀이시설 모두 자연 그대로 목재와 밧줄만을 이용해 만들어졌습니다. 용추 계곡을 끼고 1만 제곱미터에 조성됐습니다. 도깨비 밴드와 인디언 집, 흔들다리 등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놀이시설을 갖추고 있어 동심을 자극합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자연에서 오는 놀이감으로도 충분히 즐겁게 놀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이런 숲놀이터는 사실 꽤 있지만 이번에 조성된 연인산 숲놀이터는 좀 남다른 곳입니다. 경기도에는 90여 개의 유아숲 체험원이 있는데요. 대부분 2억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조성하는데 우리 연인산 숲놀이터는 연인산 도립공원에서 자연재해로 쓰러진 나무를 활용하여 친환경적으로 제작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태풍 등 지난 2년간 이 숲에서 자연재해로 쓰러진 나무들을 재활용해 만든 데다 도립공원 직원들이 틈틈이 시간을 내 약 5개월에 걸쳐 예산 지출 없이 만든 겁니다. 12개의 놀이설이 있는데 흔들다리, 외줄그네 등은 아이들에게 인기가 있는 시설입니다. 연인산 숲놀이터의 특징은 도심에 만나는 인공적인 놀이터가 아니라 친환경적인 소재로 사용하여 연인산 숲놀이터는 탐방안내소 주차장 인근 소리길 산책길에 자리를 잡았고 연인산을 찾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재해로 쓰러진 나무를 재활용해 놀이시설들은 지속적으로 추가한다는 계획입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